길고기의 기대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추억이 많습니다. 이곳 토박이 친구들은 해마다 여름이면 날 잡아 뗏목을 만듭니다. 휴가철에 고향으로 돌아올 친구들을 맞이하기 위해서죠. 이장님 잘하시오. 아니? 잘하시오. 실력이 안 줄었네. 줄 수가 없지. 아이도 안 잊어버렸네. 옛날에 하던 실력이 있으니까. 여기 전용 풀장이에요. 우리 어릴 때 초등학교 국민학교 옛날 국민학교 옛날 국민학교 할 때 이거 전부 다 우리 풀장이에요. 개인 풀장. 그때도 뗏목 이런 거 만드셨어요? 네. 그때는 이 대나무를 안 하고 그냥 뭐 나무 통나무 끈하고 노랗게 하고 있었어요. 저는 우리 그 초등학교 시절에 저 삼청바위에서 뛰 내려가서 머리 깬 가 누구라 그랬지? 병수 형요. 병수? 예. 맨 마지막 단에서 뛰어가지고. 아, 옛날 그 재우 형도 그랬잖아요. 앞니 없는 친구는 주재훈이고 이마 깨진 분은 병수 형이고. 물을 넣었던 가면은 우리 풍곡 초등학교 그 이에 부임하신 그 박춘택 교장 선생님 있었다니까. 50년이 넘었지. 50년이 뭐야? 나의 맨 위에 3층. 1층, 2층, 3층 바위거든요. 제일 어린 아이들은 1층에서밖에 못 뛰고 초등학교 2, 3학년짜리는 2층에서 뛰고 3층은 5, 6학년생들이 뛰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거의 나 운동신경이 발달되지 못해가지고 저 3층에서는 뛰질 못했어요. 반세기도 더 지난 일인데 아직도 어제 일처럼 선명합니다. 타지로 떠난 친구들도 기억하고 있겠지요. 물장구 치고 친구들이랑 다이빙하고 물놀이에 정신 빠져서 놀던 그 시절이 좀 그립기도 합니다. 이제는 친구들도 다들 나이 먹어서 환갑을 바라보는 나이도 됐고 그 친구들을 다시 모아서 여기서 한번 물놀이를 한번 하고 놀아야죠. 금년 여름에 아마 한번 올 겁니다, 친구들이. 그때 내가 이 태우고 입술을 좀 씻겨주죠. 이왕 몸을 적신 김에 어려서 하던 족대 낚시도 해봅니다. 이 정도예요. 그 고기 잡는 거기 같죠? 이따 넣어놓고. 먹고 살기 바빠서 잊어버리고 있을 뿐이지 환갑이 돼도 칠순이 돼도 마음속에는 개구쟁이 시절의 아이가 살아있습니다. 고기가 뭐예요? 치어. 치어가. 완전 치어자 보내. 루사 맴 이후에 이런 동자개가 생겼어요. 얘들이. 미꾸라지, 일종의 미꾸라지 종류인데, 루키. 이놈이 성격이 급해가지고, 금방 죽어요. 아, 그냥 금방 죽어. 야는 초장만 있으면 지금 한 입 되는데, 얘도 그렇고, 얘도 피라미도 그렇고. 자, 아이고. 다 살려줬습니다. 좀 아쉽기는 합니다. 매운탕이라도 한 냄비 끓이려면 더 큰 놈들이 필요한데 말이죠. 그래서 해질녘 친구들이 다시 모였습니다. 오늘 한 몇 마리나 잡힐 것 같으나? 200마리. 200마리? 야, 오늘 저 물속에서 빠져가지고 나오지도 못했네. 200마리. 못 잡으면 내가 물에 들어가서 내가 손으로 잡아. 알았어. 어신인가? 정말 잡는다니까 어신이. 내가. 그러면 힘드니까. 계절 다 치면 저 고기가 요 지렁이를 물어요. 그래가지고 이렇게 들면은 물다가 물 바깥으로 나오기 때문에 놓거든요. 아가리를. 그러니까는 들면서 바로 딱. 그러면 여기 똑 떨어집니다. 아이고, 아깝다. 덕풍계곡 어른 아이들의 필살기, 일명 풀낚시입니다. 낚시 도구도 변변히 없던 어린 시절 즐겨했던 방법이죠. 지렁이 미끼를 잘 쓰면 덩치 큰 미기들이 엄청 몰려듭니다.
드디어 성공입니다. 도시에서 놀러온 가족들은 생전 처음 보는 광경이죠. 토종 메기. 아, 이게 토종 메기예요? 네. 많이 안 커요, 이게. 아, 신기하다. 네, 대부분이 한 이 정도? 네. 아니, 여기 보면은 메기 있어, 보여. 그래요? 막 다니는 게 보여요. 메기는 많은데 안타깝게도 도시 촌놈에게 잡혀줄 눈먼 메기는 없네요. 바닥에 물고기가 많이 보이니까 욕심은 나는데 얼른 안 잡히네요. 그래도 참 즐거운 시간입니다. 직접 잡은 메기로 매운탕을 끓인 토박이들이 캠핑 중인 가족을 초대했습니다. 맞나? 200마리 잡는 것도 210마리 잡았네. 다 먹었네. 하나는 무려. 미안하다, 요비야. 이게 더 맛있는 것 같아. 이거보다.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이렇게 맛있게 못해. 네. 아무렴 귀국의 맛을 따라잡기가 쉬운가요? 드셔요. 이 맛 자체가 추억 맛이죠. 옛날 추억 맛이고 좀 모여서 이래 얘기도 할 수 있는, 추억 얘기도 할 수 있는 참 괜찮은 어떤 그런 시간들이에요. 그렇게 사는 거죠. 여기 시골 삶이 그겁니다. 아, 좋습니다. 계곡 따라 걷고 수영하고 고기 잡고 아이가 되어 한껏 웃었던 덕풍 계곡의 하루였습니다. 따스한 햇살 가득 가슴에 한 곳에 가벼운 계곡으로 바람 가르네 그대랑 가슴에 다 똑같죠, 뭐. 칠산 폭포에 오면 부처도 있습니다. 부처님도.